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도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뒤에 뭐 매번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아니면 영상 제작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장비보다는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사건 마이크 두 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젠하이저의 MK400 그리고 MK200 요 두 제품인데요. 요 두 제품을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사용성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독과 알림, 좋아요 아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젠하이저라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독일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고요. 저도 이제 마이크, 유선 마이크부터 해서 샷건 마이크, 그리고 와이어리스라고 그러는 이제 무선 마이크까지 여러 가지를 좀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뭐, 한 몇 년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작업을 하면서 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오디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전에 이제 리뷰를 했던 NK4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모델명이 똑같죠?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거랑. 네, 그게 구형 모델이긴 한데 모델명이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이제 비디오 감독님들도 그렇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도 수음력이 굉장히 좋고 뭐 음질 퀄리티가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인기가 있던 제품인데. 그리고 그 이후 모델, 아까 설명드린 구형 모델 이후 모델로 지금 보여드리는 NK400 요 모델과 좀 짧은 NK200 모델이 있습니다. 우선 200 모델 살펴보면은 앞뒤가 정말 짧고 컴팩트합니다. 카메라 핫슈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나사선이 있어요. 이게 프로 유저들을 위한 뭐 제품에 보면 많죠. 그래서 나사선이 있어서 끼울 수 있어서 안 빠지고 이게 앞쪽에 있어요. 되게 특이한데 보통 뒤쪽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달 때 촬영을 할 때 이 이마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림이 없어서 사진 영상을 하거나 영상을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려고 파인더를 보고서 저도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야외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마에 닿지 않고 해서 좀 불편함이 없는 부분들 이런 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젠하이저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외부에는 이제 촘촘히 홈이 있는 이렇게 단단한 디자인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원통형 디자인으로 굉장히 심플하고요. 보통 외부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뭐 잡음이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뭐 흔들흔들하는 그런 쇽 마운트라는 이런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크기가 뭐 작기도 하지만 휴대를 하거나 어디 이렇게 부딪히거나 할 때도 훨씬 이렇게 뭐 충격에서 좀 프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렇게 좀 전용 파우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가 짧은 거는 이제 NK2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카메라에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이런 컴팩트한 카메라 말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폰에 이래 기본적인 마이크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두 개가 기본 들었어요. 그래, 하나는 스마트폰용, 하나는 이제 뭐 카메라용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용은 PC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 사극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품 케이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PC나 아니면은 카메라랑 좀 연결해서 길게 이렇게 사용할 때는 뭐 연장 케이블은 얼마든지 상극 연장이나 사극 연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없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4분의 1 홈이 있어요. 나사산 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작은 이런 데 매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미니 삼각대 같은 데 이제 끼울 수 있게 돼 있는 거 이런 데 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로도 쓸 수가 있고요. 제 차량에서도 좀 사용해 봤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저쪽 창문, 앞에 창문 가장자리 가운데 정도에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요. 마이크는 NK2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K2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한 마이크예요. 그래서 무전원으로 작동하는 컴팩트한 마이크라 갖고 지금 보통 이제 핀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좀 걸리적거릴 때가 있기도 해서 샷건으로 하고 후 작업을 살짝만 거치면 어느 정도일까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한 1m 정도 되고요. 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두 명이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같이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말하는 게 들릴 정도로 두 명이 대화를 할 때도 같이 담을 수가 있어서 세팅이 훨씬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차량에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차 저쪽에 쪽 조수석 끝에다가 하고 했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 만약에 차 안에서도 두 명이 차량 인터뷰를 하거나 차 뒤에 있는 사람도 인터뷰를 같이 하거나 이런 대화용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도 각자 무선 마이크를 달아버리면 그 안에서 또 이거를 합쳐주는 믹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선들이 또 그래요. 좁은 차 안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샷건 마이크 하나로 소음을 그냥 통째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K400 모델이에요. 400은 200이 이제 작고 가볍고 컴팩트해서 이제 작은 카메라에도 잘 어울리고 스마트폰에도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은 400은 약간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샷건 마이크는 앞뒤로 긴 타입이 더 멀리 있는 것을 저 이렇게 좁혀진 부분까지 함축해서 이제 수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마이크들 고성능 마이크의 대부분은 이 샷건 마이크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AAA 사이즈의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요. 보통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가면 좀 고급 모델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랑 연결을 하면 뭐 전원이 보통 걱정인데 카메라 연결하면 자동 켜지고 끄면은 자동 꺼지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두 개로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배터리가 다 되면은 이게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다 되기 전에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다 되기 전에 이제 교체를 계속 해주는 편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런 범용 전지를 쓴다는 건 뭐 저희 해외나 어딜 가서든 쉽게 전지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많은 민감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뭐 스위치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ASMR 같이 아주 이제 뭐 그런 민감한 소리나 아니면 아주 먼 곳의 소리를 담을 때 이렇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어폰을 바로 꼽을 수 있어서 카메라에 모니터링 단자가 없어도 이게 제대로 수음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 사용했냐면은 민감도가 이제 수많은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촬영 때 ASMR 컨셉의 브이로그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CF 촬영, 웹 CF 촬영인데요. 어떤 거냐면 시리얼이 이제 바삭거리는 소리를 담거나 먹는 소리 아니면은 뭐 과일을 써는 소리 이런 것들을 되게 밀착해서 담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카메라의 마이크만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외장 레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 영상이랑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컷을 찍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우선은 요 NK400 모델의 마이크를 썼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백업용으로 이제 레코더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업용 레코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음이 잘 돼갖고 그것만 이제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샘플 한번 보시죠. 네, 요렇게 좀 담아본 게 있는데요. 제가 그것 말고도 이제 샘플로 제 주변의 사운드를 조금 더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뭐 ASMR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런 영상을 컨셉으로 사운드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면 400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샷건 마이크로도 쓰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서 그냥 일반 마이크, 네, 나레이션을 하거나 녹음을 이렇게 하거나 리뷰를 할 때 PC랑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은 카메라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뭐 여기 단자만 바꾸면은 젠더만 쓰면은 바로 케이블만 쓰면은 일반 마이크로 PC와 연결해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NK400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하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뭐 프리미어에서 후작업을 어느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에 녹음한 상태고요. 녹음은 카메라에서 그냥 레벨 잡고서 바로 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에서 간단한 이제 작업을 거치면은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프리미어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요 뒤에 부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로 가서요. 오디오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이나믹을 좀 올려놓은 상태죠. 네, 여기부터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는 우선 빼고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핀 마이크를 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노이즈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이즈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울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울릴 경우에는 리듀스 리버브를 해서 요거를 좀 줄여주면 되는데요. 지금 해보니까 별로 이 마이크랑 좀 가까이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그렇게 바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차이를 주게 그 정도를 해보고요. EQ보다는 남성들의 목소리 좀 톤이 낮은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요런 톤, 로우 톤을 해서 이렇게만 해서 해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 여기다 이제 옷에 달면은 요런 뭐 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잡히는 찍. 네, 이렇게 되죠? 네, 다이나믹을 좀 풀어볼까요? 요거 두 개 풀면 마이크를 달면은 이제 보통 핀 마이크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옷에 달면은 요런 뭐 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그리고 레벨 조정을 해주면 돼서 실제로 여기서 어느 정도를 하시면 되냐면요. 네, 지금 보통 이제 노이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요 리듀스 노이즈 요 리페어 부분에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림을 좀 줄이시려면 여기 체크하시면 가장 유용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보통 돼 있는데요. 절반보다 더 지나가면 좀 먹먹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요 정도에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울림이 많지 않으면 그리고 뭐 좀 톤을 좀 낮게 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으면 요거 그리고 볼륨을 조금 키우고 이걸 조절하다 보면 볼륨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넘어가거나 그러면 요거 레벨을 좀 조절하시면 돼서 요 에센셜 사운드라는 기본 사운드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후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녹음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뭐 바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체에는 이제 핀 마이크를 달면은 이제 보통 핀 마이크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옷에 달면은 요런 지금 단체에는 이제 핀 마이크를 달면은 이제 보통 핀 마이크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옷에 달면은 요런 뭐 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잡히는 집게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 달아버리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 그런 편리함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샷건 마이크를 이렇게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만한 뭐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핀 마이크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촬영 현장에서 이제 무선 마이크, 붐 마이크 컨셉으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몇 번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뭐 간단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붐대가 이렇게 없어도 있죠? 이런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짧은 타입인데 많이 쓰이는 셀카봉에 좀 긴 타입이 있어요. 하면은 뭐 길어봐야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제나이저 요 NK400이랑 그 다음에 제나이저의 XSW라는 게 있어요. XSWD라는 모델이 있는데 무선 송수신기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 요것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한 적 있나요?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같이 달아보면 완전히 무선 붐 마이크가 됩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제 오디오 스텝이 요걸 들고서 이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무선으로 수신기를 받아서 바로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짐벌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고정 카메라 사용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선의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선이니까 이렇게 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핀 마이크가 이제 등장하면은 표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영상 컨셉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고 PC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 사건 마이크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연장선만 유선 연장선만 있거나 아니면은 무선 송수신기만 같이 한다면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수음력 좋은 마이크를 무선으로 혹은 유선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곳에 맞는 마이크는 잘 없다. 어차피 모든 곳에 맞으려면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약간의 액세서리, 연장선 이런 것들만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핀 마이크를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데스크 마이크, 이런 스탠드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샷건 마이크나 아니면 무선으로 굿 마이크나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더 다양하게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깜짝 놀랐니? 고양이가 있어갖고요. 네,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보고 있는 게 NK200이고 여기가 NK400입니다. 거리는 한 2m 반 정도, 2.5m 정도 되고 캠을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동일한 조건 안에서 동일한 거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는 한 호리전 스튜디오고 지금은 뭐 별게 없어서 울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림을 한번 보정을 하는 후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NK200에 비해서 400이 어떤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예쁜 고양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서 옆에 주변음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들리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핀마이크를 차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 좀 근접으로 잘 담을 수 있게. 하지만 현장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을 살리기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헤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이크를 계속 교체하거나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거리는 한 1.5m 네, 가까이서 좀 촬영하는 게 많아요. 수음을 좀 잘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거보다는 약간 좀 먼 거리긴 한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조용하기는 하지만 울림이 있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두 가지 마이크를 한번 여러 가지 활용성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마이크를 조금 사용하는 게 자신한테 맞을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마이크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소리를 진짜 사운드를 잘 담고 싶으면은 요 400 모델을 좀 사용하고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은 좀 컴팩트하게 갖고 다니기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NK200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짧은 모델이 상당히 컴팩트해서 굉장히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야용상 공짜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활용기, 사용기 그리고 영상 편집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